안녕하세요. 예. 이번에 보여드릴 게임은 로터리 게임에서 이건 저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. 예. 헤비 바렐이라는 게임인데 거의 미드나이트 레지스탕스와 거의 비슷한 분위기예요. 쏘는 무기도 그렇고 아마 같은 회사에서 만든 게임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. 미드나이트 레지스탕스만큼 재밌는 게임입니다. 예, 시작하겠습니다. 로터리 스틱을 반응을 하죠. 좋은 무기를 다 먹었는데. 아, 벌써 게임. 아, 이거, 이거. 생각보다 좀 어려운 게임입니다. 쉬운 게임이 없죠. 배려가 상당히 방식이 미드나이트 레지스탕스와 상당히 비슷합니다. 이게 더 좋죠.
게임 오버 됐습니다. 이게 상당히 눈이 어지럽네요. 네,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이 로터리 11은 비싸게 산 거 아닙니다. 마트에서 5,000짜리 마우스 사서 안에 내부에 마우스 휠을 붙인 거기 때문에 뭐 아무나 시도를 해볼 만합니다. 그렇게 하면은 굳이 비싸게 로터리 11 조이스틱을 따로 구매를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.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